안녕하세요. 토로의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캔버스와 허브소일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많은 허브소일을 준비해 봤고요. 이렇게 허브소일을 함께 이거를 뜯어줄 겁니다. 오늘은 나이프 그리고 하늘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긁어내면서도 하늘을 만들 수 있어요. 많이 입혀줄 거예요. 이게 양감을 내는데 참 좋아서 이렇게 힘을 줬다가 펴고 끌어서 당기면서 묻히고 끌어 당기고 이제 화이트를 조금 섞어줄게요. 중간에 이런 느낌이 완성되었어요. 여기까지. 여기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진한 게 아니지. 네, 여기까지 제니벨이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유채꽃 꽃밭 위에 밑에서 누워가지고 보는 시점으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어떤가요? 한번 감상해볼까요?
제품은 토로 허브소일로 흙이랑 편백, 녹차, 허브, 계피로 만든 분말형 페인트입니다. 질감을 쉽게 낼 수 있고요. 예쁜가요? 어, 예쁘네. 여기서 잘 봤네요. 하늘은 U자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예쁜가요?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오, 예쁘네. 여기서 잘 봤네요. 하늘은 U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얘는 세로선 사용해서 넓은 화면을 정리를 해볼게요.